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캔자스시티의 연은 총재 연설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 측에서는 테이퍼링을 시작했기 때문에 총재들의 발언을 통해서 좀 금리 인상 부분을 유출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미국이 내년 3분기에서 4분기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또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롯데케미컬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한섬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한섬 같은 경우에는 겨울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두 자릿수의 성장 흐름을 보였을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관련된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CJ, E&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J컨텐트리 그리고 CJ, CGV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투표율이 63.89%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여론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